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13일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 이래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은 거죠.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에서 2.25%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를 넘게 된 거죠. 국내 물가는 3월 달에 4%대, 5월 달에 5%로 5%를 넘은 이후에 한 달 만에 6%를 찍게 된 겁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당연히 경기 침체 문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아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그러니까 한국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이런 역전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인데 6월 15일 날 그 당시에 0.75%포인트를 올려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물가 상승률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미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이 금리 인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것에 좀 대비해서 미리 0.5%포인트를 한국이 올렸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얼만큼인가? 한국이 2.25%이고 미국이 1.5에서 1.75니까 그 격차는 0.5에서 0.75%포인트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국이 0.5%포인트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 격차가 0에서 0.25%로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금리가 역전이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금이 이제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만큼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다면 앞으로 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그 예상이 2.75에서 3%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에서 3.0% 상단이면 합리적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금통위 남은 회의가 8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세 번 남아있는데 아마 그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올린다면 아마 연말쯤이면 3%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기준금리 올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취약계층의 차주들, 취약계층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금리 부담은 굉장히 커지니까 그분들의 충격도 굉장히 클 것인데, 그럼에도 일단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물가 흐름이 예상하고 있는 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크게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빅스텝, 이렇게 뭐 0.5% 올리는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잖아요. 자, 미국의 올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보니까 6월 15일 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그때 미 연준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예상했는데, 이게 지금 오니까 3.75%까지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3% 중반이나 3% 후반대까지 갈 것 같은데,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그때 이제 미국 그 물가 상승률이 근 41년, 정확히 따지면 40년 5개월 만에 8%를 넘었거든요. 8.6%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0.75% 기준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죠. 그 0.75% 올린 것도 미국에서는 28년 만에 올린 거라고 해요. 자, 그렇게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과연 얼마가 나올 거냐, 이게 9%를 넘을 거냐, 아니면 뭐 이제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10%를 넘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연준에서 7월달 기준금리를,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부분은 6월달처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면, 그러면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울트라 빅스텝, 기준금리를 무려 1%를 올리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역전을 막기 위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단순한 수치를 보더라도 미국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 중반에서 후반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가면 3%잖아요. 그러면 역전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빅스텝이 없다. 물론 이제 그 물가 흐름이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라고 했지만,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 심리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 심리는 반대로 축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주식에서 벗어날 거고, 안전자산인 현금, 달러 이런 것들을 계속 보유할 거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계속 부진할 거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주택은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는 위축이 될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을 뭐 80%까지 올려준다라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도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에 어떤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 당연히 집을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가 감소하겠죠. 현재도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거래 절벽에 가깝게.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분양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는 미분양도 쌓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는 것처럼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건설 경기도 침체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말로 집을 사야 되는 거냐? 사지 말아야 되는 거냐? 좀 많이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예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산가처럼 현금을 축적해 가면서 그냥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액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액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소액이라 하면 뭐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금 가지고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이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1억 정도로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건 아파트보다는 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쪽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빌라들은 세금 부담도 조금 덜하거든요. 뭐 취득세가 중과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세가 조금 아파트보다 낮고요. 그리고 보유세 부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떨어졌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덜할 거라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상생임대인 제도 이걸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무주택자도 있겠죠.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2년 거주인데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니까 이런 시기에 전세를 끼고 사서 나중에 비과세 받는 이런 좋은 기회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부동산에서 시장 정상화나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가 풀리면 그때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또 다주택자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람들이 집을 살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03년도 그리고 2013년도 2003년도가 아마 대표적이겠네요. 그때 보면 이제 이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줬냐면 신축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고 그리고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 무주택자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바닥에 떨어져서 집값이 바닥을 치게 되면 사실 그 시기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집을 사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이제 물량들이 쌓이는 거죠.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집이 안 팔리고 분양이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고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규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 풀 테니까 너 집 가지고 있어도 이거 사 제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규제가 풀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 이때구나 하고 또 집을 싹 사들이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집을 갖게 되고 집이 없으면 계속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규제 완화라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풀릴 텐데 그때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만약에 본다면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 사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그런 걸 보신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타임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가 예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위험도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시장 상황을 지켜볼 거야, 현금만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 얻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무리하지 않은 그런 투자를 보신다면 이렇게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한 주택 매수라든지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